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 종 일심정에 진시방 삼세 일체 삼성 제자등 강론 삼자 유언 삼보 위자 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 난조우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덕수지 진실의 원해 원해 진실의
살약창계 나무화장 세계 비로 자진 법시 현재 설법 노사나 스가모니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함 전법륜해 인삼해세력 보현보살제대중 식건강신 신중신 촉행신중도량신 유성신중주지신 유산신중도량신 주가신중주가신 주수신중주하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아수라 가루라와 빛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군달바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허락천왕 타와천 대범천왕 현정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의 강연당급 대덕성문사리자 거거리구에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인 더구네 미가의 딸 여해다 희사 미모 구사선 성결바라 자행여 성견자제 주동자 구조구가 법보계장 여보완 무염조강 대강왕 부동우가 변행해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승 비설지라 거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 포득청강 주야신 오관절 보구중생 묘덕신 적정음해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개부수화 주야신 대원정진 묘도원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제해적정바라 문자 덕생동자 유등여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세계의 조화장엄 대법륜 시방허공제 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6664급여삼 1111 역부일 세주묘엄 열애상 보현삼일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형상개참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개참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개참품 십회양급식집품 십정십통식인품 보살유처불보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시신만계 송경 삼십구품 원망교 풍송차경신수지 초발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의 심영비로잖아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원육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서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일체 진중여겨시 무량원급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구세십세 인불잡난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무분별 시불보현대인경 능이배인 삼매중 번출여이 부사이 우보일생
중생수기 등리 응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장려의 기가수분득자량 이자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정 구례부동이고 대방광불 환경 강설 제52권 열애 출연편 마지막 권 점안하고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펴주십시오. 마음의 경계가 한량 없듯이 부처님의 경계도 또한 다시 그러해 마음의 경계 뜻으로부터 났듯이 부처님의 경계를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용왕이 본고장을 떠나지 않고 마음의 원력으로 큰 비 내리니 빗물은 오고 가는 곳이 없어도 온몸을 마음 따라 흡족히 적치듯이 열 가지 힘 무늬도 그와 같아서 오는 데도 없으며 가는 데도 없으나 깨끗한 마음 있으면 몸을 나타내어 법계처럼 큰 것이 몽에 들어가도다. 바다의 진기한 보물이 한량없 중생의 땅덩이도 그와 같으며 물의 성품 한 맛으로 차별 없으나 그 속에 사는 것은 이익이 각각이듯이 예의 지혜의 바다도 그와 같아서 일체 모든 것이 한량이 없어 배우느니 다 배우니 지혜 머무니 모두 다 그 가운데서 이것도다. 아주 그 간략하고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교실에 아주 새로운 이런 장엄이 잘 되었으니까 이 강설제 162쪽 내가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하니까 한번 넘겨주십시오. 162쪽 그 원문 한번 읽을까요? 그리고 번역까지 읽읍시다. 여 건초 적 등숨이라도 투 계좌화 실 소진 인달하야 공양 재불 소공덕도 필단 번뇌 지열반 이로다. 마른 풀이 쌓여서 순이산 같다 하여도 겨자씨 같은 작은 불씨로 다 태우나니 부처님께 공양한 작은 공덕으로 반드시 번뇌를 끊고 열반 얻으리. 우리가 공부 그동안 너무 잘해가지고 또 이런 좋은 책 한 공양을 받았습니다. 또 이 공양이 반드시 우리의 번뇌 망상 속된 생각 다 끊어버리고 청정 열반을 얻도록 하라는 그런 그 뜻으로 이 개송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공부 31권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31 313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책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할 때는 빨리 안 만들어지고 얼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책이 너무 좋아서 또 넘어가는 게 또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전체에 좀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시평품 제25지 구라 제9 무착 무박 해탈 회향 아홉 번째 회향인데 10회향 가운데 무착 무박 해탈 회향 무착이나 무박이나 해탈이나 전부 뜻이 같죠. 무착도 집착이 없으면 해탈이고
속박이 없으면 또한 해탈이고, 해탈했다고 하는 뜻은 집착이 없다, 속박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뭐 크게는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가장 큰 해탈의 목표로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해탈해야 돼요. 그 훈련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집착을 좀 털어볼 수 있는 그런 그 훈련, 그런 마음가짐. 작은 것에서부터 얽매이지 않고 속박받지 않는 그런 훈련.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해탈하는 그런 큰 해탈로 이어집니다. 뭐 해탈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 예불문 보면 계양, 정양, 해양, 그 다음에 해탈향, 해탈지견양 그래 됐어요. 계정의 사막이 불교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해탈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왜 해탈지견이 또 한 번 더 붙었죠? 진정한 해탈을 했으면은 해탈에 대한 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해탈하게 하는 것. 그게 빠져버리면은 해탈 하나만 합니다. 소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해탈 직연, 해탈의 직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교화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완벽한 불교가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예불문 앞에 한 줄이 그만 불교 전체 다 설명하는 거예요. 참 하여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섯 개의 낱말인데 그것도 어찌 보면 많죠. 뭐 손가락 하나로도 가능하고 그 주장자 한번 들어보이는 것도 가능하고 내려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아주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다섯 개의 낱말로 한 줄로서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을 또 표현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게 완벽합니다. 그 다섯 낱말이면 한 줄이면 그냥 완벽한 거예요. 회양할 선근이라.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무착 무박 해탈 회양이냐. 불자야, 이 보살 마하살이 일체 선근의 심생 존중하나니. 제가 이 단락을 참 여러 번 읽고 많이 고개 끄덕거리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체 선근의 심생 존중한다. 마음에 존중심을 낸다. 존중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에. 그 우리가 한 구절의 그 환경을 공부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돼. 마음에 안 담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심생 존중입니다. 일체 선근에. 아무리 작은 선근이라 하더라도 심생 존중해야 돼. 아까 그 환경강설 162페이지에 작은 불씨 하나로도 수미산처럼 쌓인 그런 그 마른 풀을 다 태울 수 있듯이 작은 선근에도 작은 공양에도 우리가 정성을 담고 존중심을 담고 마음을 다 담아서 하면 그 결과는 참 큽니다. 그게 뭐 성향이 뭐 꼭 10개, 20개, 뭐 한 추력이 돼야 수미산을 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담냐 하는 거. 소위 추울 생사에 심생존중하며 생사를 벗어나는데 마음의 존중을 내며 또 섭취일체 선근에 심생존중하며 그랬습니다. 일체 선근을 섭취한다. 내가 다 가진단 말이야. 일체 선근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한다. 그래 거기서 마음을 담는 거예요. 또 희구 일체 선근에 일체 선한 것을 희구하는데 일체 선근을 희구하는데도 심생 존중한다. 내가 신도인들이 간혹 이제 그 돈 봉투를 가지고 오는데 천차만별이라 뭐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깨끗한 봉투를 가서 준비, 아예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마음이 봉투에서부터 다 담기는 그런 그 어떤 그 신생 존중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봉투를 내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 그대로 바로 내가지고 아이고 스님 봉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슬쩍 피어가지고 떡 내놓은 거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내가 어떨 때는 대개 한번 꾸짖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하나, 법의 공양 하나, 승보의 공양 하나, 공양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그 자세여야 되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아예 안 내면 누가 안 냈다고 하나,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와서, 깨끗한 봉투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내는 게, 그게 도리지. 어떻게 그런 자세로 그렇게, 그 돈을 그렇게 내놓느냐고. 무슨 어디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사정없이 내가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어쩌다 이제 그 새돈이 딱 그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모아놨다가 그 정초에 세배 오면 학인들 주고 선방 스님들 주고 또 누구든지 정초에 이제 세배 오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부터 먼저 가져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준비를 해둡니다. 깨끗한 돈으로 한 번도 쓰지 않는 깨끗한 돈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리 액수가 적더라도 그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주는 게 그게 이제 바람직한 공양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뭐 개인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강용 스님이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바로 한 덩어리를 그것도 특별히 생각한 그런 준비라.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마음을 얼마나 담아서 상대에게 그렇게 이제 베푸느냐, 뭐 대충 그냥 인사만 떼우고 마느냐, 거기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돈 만 원 줬다고 복이 똑같이 만 원어치 돌아온다? 천만의 말씀. 어떤 자세로 주느냐 하는 게 어떤 자세로 베푸느냐 하는 데 따라서 천양지차예요. 돌아오는 복이. 예. 이 심생존중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희구, 일체 선거는 희구하는데 심생존중하고 해제과업에 허물, 온갖 허물되는 업을 참회하는 데 있어서 심생존중해. 그 절을 한번 해도 마음을 다 담아서 하지 무슨 굴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 채우려고 한 그런 절 그거는 정말 언젠가 그거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돼.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존중한 마음이 얼마나 담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수의 선거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 따라서 기뻐하는 거. 거기도 대충 입에 말린 소리로 칭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존중한 마음을 내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것이고 예경 제불에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 것도 존중한 마음을 내서 해야 돼. 그 다음에 합장 공경 아주 가벼운 그런 그 예죠. 부처님께나 도반에게나 뭐 탑에나 이 모든 것에 합장 공경하는 그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건데 거기도 마음이 존중심이 거기에 담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례 탐묘의 심생존중이라 정례 탐묘 탑에 우리가 절을 하잖아요. 탑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부터 부처님을 대신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의 탑이 됐든지 그 탑에는 반드시 예배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정례 탐묘에 심생 존중한다. 권불설법에 부처님께 설법해 주기를 권하는 거, 권청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뭐 그 작은 그 법회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꼭 세 번 이렇게 청해서 법을 청하잖아요. 그 보통 뭐 결제 해제 때 해제 법문, 결제 법문도 마찬가지고 또 사찰에서 하는 정기 법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법을 청하는데 역시 거기에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 이와 같은 등 가지가지 선근의 계생 존중하여 다 존중하는 마음을 내 가지고서 수순인간이라. 따라서 긍정하는 것이니라. 수용하는 것이니라. 수순하고 인가하는 것이니라. 거기에 이제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보통 우리가 인가가 이제 뭐 스승이 뭐 제자에게 맞다 틀렸다를 인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가입니다. 수순해서 인가하는 것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모 저 선근의 심생 계생 존중하여 모두 다 존중하는 마음을 내서 수순 인가할 때 구경 흘러가며 아주 끝까지 기뻐하고 즐겨하며 견고 신뢰하며 견고하게 믿고 이해하며 자득 안주하며 스스로 안주함을 얻으며 그래서 영타 안주하여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안주케 하며 근수 무착하며 부지런히 집착 없음을 닦으며 자제 적집하며 자유자재하게 걸림없이 적집 쌓으며 승지라 하며 승지라 아주 수승한 뜻을 이루며 주 열애경 하며 열애의 경계에 머물며 세력이 정장하며 실도 직연하느니라 다 직연함을 얻는다. 그게 이제 심생 존중 선근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마음의 존중심을 탁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이런 수행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쭉 이제 그 무착 무박 해탈 회향인데 무착 무박 해탈이 이러한 그 마음 자세로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이제 소개됩니다. 보현의 삼업과 정진 사문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 형식이 똑같습니다. 이 제 선근으로 모든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소위 이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여기 이제 계속됩니다. 이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의 마음으로 보현 신업을 성취하며 계속 보현이 나옵니다. 불교는 보살행이다. 보살은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대표 보살행은 뭐다? 보현행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현은 부처님의 장자다. 그래 되어 있어요. 문수는 소남이다. 어린 동생이고 보현은 장자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현 보살이 보살의 왕이에요. 제일 좋은 일을 하니까. 수많은 보살행 중에 대표가 보현 보살의 행위고 그것을 이제 많지만은 열 가지로 이제 추리면은 바로 보현 행운품에서 말하고 있는 열 가지 보현 행운입니다. 보현의 신업을 성취해서 하며 또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의 업을 청정하게 하며 말의 업을 청정하게 한다. 그다음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의 유업을 원만히 한다. 신구의죠. 그 다음에 이 무착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의 광대한 정진을 발휘한다. 한번 하고 말게 아니죠.
뭐 신업을 성취하고 그다음에 어업을 청정히 하고 무슨 의업을 원만히 한다. 좋은 일이지만은 일회적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광대한 정진을 발디 이렇게 돼 계속 계속되어져야 돼. 우리가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 영원한 만치 보살행도 영원해야 되고 보살행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보현의 광대한 정진다. 그다음에 보현의 총지득 사무이라 그래서 이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무의 음성 다라니 문을 구족해서 걸림이 없는 음성 다라니 문을 구족해서 그 소리가 광대해서 시방에 두루하며 또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견 일체불 일체 부처님을 칭견하는 다라니 문을 구족하며 구족해서 항상 시방 일체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며 다라니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갖춰져 있으니까 총지니까 모든 것들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방 일체 모든 부처님을 항상 보게 된다. 또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서 요해 일체 음성 일체 음성을 요해하는 다라니 문을 성취해서 동일 동일체음 하며 일체음과 같이 하며 설 무량법 하며 동일체음과 같이 해서 한량 없는 법을 설하며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 일체 급에 머무는 급의 머무름을 성취하는 다라니 다라니 문을 성취해서 보현 일체 급주하는 다라니 문을 성취해서 널리 시방에 보살행을 당나니라. 시방에서 보살행을 당나니라. 그래서 가끔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환경을 그 대지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기존의 화엄경 대지보다 달리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이렇게 끊임없이 환경만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환경 그 서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각이라 부처님이 깨달음으로부터 그 시성정각 그게 선명 시성정각하고 먼저는 시성정각을 밝히고 그 정각의 세계를 쭉 밝히잖아요.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 그냥 인생은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 자라버리고 이 세상은 그대로 화장장음 세계야. 그래서 정각의 안목을 먼저 밝혀 선명 시성정각하고 후현 보살행원이라 뒤에는 보살행원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 이게 환경의 대지더라고요. 뭐 명일심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통괄해서 일심을 밝힌다. 그거는 일부분이다. 사실 알고 보니까 일부분이야. 그거는 그 뭐 거리가 먼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분이야. 그래서 저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아, 이 정각의 세계를 이렇게 드러냈구나. 그리고는 보살행을 권장하고 있구나. 두 가지야.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선명 시성 정각하고 먼저 시성 정각을 밝히고 후현 보살 행원이라 뭐 보현 행원이라 해도 좋고 보살 행원이라 하는 게 공통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살의 행운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 드러내는 거, 이것이 화엄경이더라.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모든 불교에 다 통합니다. 불교가 그렇게 돼야 돼요. 깨달음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현의 자재력 12문이라. 일다 자재의 구원 그렇게 했어요. 아홉 가지 원 일다 자재 하나와 많은 것이 자재하다. 이게 이제 우리
초기에 이제 그 화엄경 청량서 서문 왕복서를 우리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제 나눠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이제 뭐 그냥 세속적으로 그 전혀 다른 안목 없이 그냥 세속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전부가 있다 유야 있다고 보는 거야. 탐진치 삼독이 있고 뭐 몸이 있고 세월이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전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안목입니다. 우리도 뭐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그 수준이죠. 그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무상관, 인생은 무상하고 세상은 무상하고 재행 무상하다 하는 거 그거 하도 들어서 또 뭐 알든 모르든 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설명해 줘서 그 무상하게 보는 것 그런 안목이 또 생겼어요. 우리인데는 그 무상하게 본다. 거기에 또 따라서 그거와 유사한 게 쭉 따르잖아요. 공하게 본다. 무작으로 본다. 짐이 없는 것으로 본다. 뭐 그런 안목들이 많이 따릅니다. 또 연기로 보는 것도 좋아요. 연기로 보는 것도 인과로 보는 것도 좋은 안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 앞에서 맨 처음에 이제 세속적인 입장에서 그 관점을 전부 있다고 이렇게 볼 때는 그거는 깨달음의 안목이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안목이 조금 이제 섞이면 소승적인 거, 공하다, 무상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성문의 그 안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단계 또 높아지면은 또 연기로 보고 인과로 보고 하는 것은 이제 연각, 연기의 도리를 깨달았다 해서 연각이야. 연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연각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도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연각이야, 사실은. 벽지불이라고, 벽지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차원을 달리하면 이 세상을 전부 보살행으로 보살행으로 살아야 한다고 보는 그 보살의 안목이 있어. 그건 저기 저 성문이나 연각은 꿈도 꾸지 못한 내용이라.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성문이나 연각의 그런 불교를 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많이 그 선전을 합니까? 보살행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살기 좋은 세상 그 나라가 돼가지고 물질적으로는 최소한도 물질적으로는 살기 좋은 곳이 돼가지고 그렇게 뭐 생활에 어려운 그 내용들은 크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그 입장에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보살행이 빠져버린 그런 거 뭐 관법만을 계속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불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화엄경에 오면은 이사무회를 거쳐서 사사무회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궁극의 안목입니다. 궁극적 안목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달리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사가 무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무상하게 보는 경우하고 꼭 같습니다. 환경에 아주 고준한 안목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사사가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사사 무해의 도리를 열 가지 방향에서 설명하는 게 10편문 아닙니까? 그 일다자재라고 하는 것도 일다상용부동문이라 해가지고 열 가지 그 문 가운데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여기 이제 나 개인을 일이라고 하고 전체 대중을 이제 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느냐. 이게 환경의 안목이라.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이 보고. 그래 이제 청량스님은 그건 이제
읽다가 무해한 것은 서로 우리가 여럿이 같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크고 뚜렷하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융합해야 되고 서로 걸림이 없어야 돼. 걸리면 안 돼. 걸림이 없어야 돼. 서로서로에게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돼. 무해라고 하면 장애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장애가 없어야 돼. 만약에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같이 앉아서 공부해요? 그것을 이제 청량스님은 멋지게 아주 표현했죠. 등 허슬지 천등이라. 여기에 등불이 수십 개가 달렸어요. 한 개를 켜도 등불은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두 개를 켜도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열 개, 스무 개, 백 개를 켜도 이 방 안에 등불은 가득. 이 차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빛을 발하면서 등불이 가득해. 등 허슬지 천등이라. 얼마나 근사해. 텅 빈 방에 천 개의 등불을 밝혔으되 그 천 개의 불빛은 서로서로 싸우지도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더 밝아져 가는 거야. 하나 켰을 때보다 두 개 켰을 때가 싸우지도 아니하면서도 방을 더 밝게 켜고 또 세 개 키면 방을 더 밝게 하는 거야. 네 개 키면 더 밝게 해. 전혀 싸우지 않아요. 천 개의 등불을 켜도 절대 싸우지도 아니하고 충동도 없고 서로 방해도 아니하고 장애도 없고 장애를 주지도 않아.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방은 더 아름답게 밝게 빛나는 거지. 그게 화엄경의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화엄경의 안목이 바로 그게 화엄경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가 꼭 있다라고 가관이라고 그러죠. 가관. 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만도 부족한 안목이고 무상하다고 보는 것만도 부족한 안목이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수긍하지만은 등 허실지 천등 텅 빈 방에 천 개의 등불을 켜도 더 아름답고 더 밝고 더 조화롭게 만들어 갈 뿐이지 절대 서로 장애가 되거나 방해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 와, 화엄경 안목 이건 천지 차이요. 저 밑에 그 낮은 수준의 불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일다자재야. 일다자재. 많은 것 하나와 나 하나와 많은 대중과 서로서로 자유자재하게 조화롭게 융화하면서 그런 의미로 해석해봤습니다. 무척무박해탈심으로서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해서 한 중생 신 가운데 일체 보살행을 닦음을 보이되 미래급이 다하도록 항상 간담이 없고 한 중생의 몸과 같이 일체 중생의 몸에도 또 다 또한 이와 같이 하며 그랬습니다. 한 중생의 몸에서 일체 모든 보살들의 행, 보살행을 전부 닦아. 한 중생이. 나눠서 닦는 게 아니야. 한 중생이 다 닦아. 모든 보살행을 다 닦아. 어느 특정한 중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 일체 중생 신에서도 시력이 여시한다.